세계 표음 문자의 상고대 한국 가림톡의 분화 가설 3. 1. 역사 속의 표음 문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한 대표적인 소리 글자 즉 표음 문자로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는 이집트 문자, 수메르 문자, 산스크리트, 곧 브라우미 문자, 가림토 문자, 로마 문자까지 이어진 페니키아 문자 등입니다. 이집트 문자와 수메르 문자는 전해진 기록물의 글자들이 해독, 해석되어 대략 서기 전 3500년경 출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산스크리트는 베다경전의 기록으로 미루어 대략 서기 전 600년경이라 하나 실제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마 문자의 원조격인 페니키아 문자는 원시 시나이 문자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보아 대략 서기 전 2000년경에 출현한 것이 됩니다. 이들 표음 문자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글자가 되는 이집트 문자와 수메르 문자는 계속 사용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으며 단지 그 문자들의 영향으로 후대에 페니키아 문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자가 발전하였다는 정도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발전된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히브리 문자, 아람 문자, 키릴그 문자 등이 사용되고 있으면 룬 문자는 북유럽에서 일반적인 표기 수단이 아닌 행운을 기원하는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문자, 그리스 문자, 페니키아 문자, 원시 시나이 문자로 소급되는 문자로서 이들의 원조격 표음 문자는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그리고 출현 시기가 불명한 산스크리트 즉 브라우미 문자는 또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문자의 출현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되는 시나이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룬 문자 등의 원조격이 되는 문자와 인도 지역에 출현한 산스크리트는 또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현재 유럽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룬 문자 등을 포함하는 소위 유럽계 표음 문자를 통칭하여 편의상 페니키아계 문자라 하겠습니다. 1. 페니키아계 문자의 원조. 서기 전 1000년경에 시작된 페니키아 문자는 서기 전 1500년경에 등장한 원시 가나안 문자와 시기를 나눈 것이 되므로 통칭 페니키아 문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시 가나안 문자를 원시 시나이 문자의 후신으로 보기도 하는데 원시 시나이 문자의 원조를 이집트 문자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원시 시나이 문자를 포함한 페니키아계 문자가 발전한 데에는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 문자, 수메르 문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 전 2000년경에 등장한 페니키아계 문자 이전이 되는 서기 전 3500년경에 이미 이집트 문자와 수메르 문자가 출현하였으며 약 1500년 정도 흐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천재지변이나 국경봉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으며 상호 왕래가 가능한 것이므로 문화적으로 언어나 문자에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문명도 수메르 문명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임이 틀림없으며 수메르 문명은 이집트 문명보다는 상대적으로 동방에 존재한 선진 문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동방에 존재한 선진 문명이 곧 수메르 지역에까지 순행하며 역사, 정치, 종교, 과학, 역법, 철학 등을 전하였던 상고대 한국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서기 전 3500년경은 상고대 한국의 역사에서 배달나라가 건국된 지 약 400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배달나라는 서기 전 3897년에 지금의 황하 중류 지역에 있는 태백산을 기준으로 웅족과 호족의 전쟁을 제세이와 홍익인 간의 실천철학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등의 가르침으로 종식시키면서 신이나빌의 종교로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즉 배달나라는 천부의 가르침으로 모든 만물은 원래 하나에서 나와 평등하며 조화 교화 치화로서 제세이와 홍익인 간의 지상천국을 실현한 나라입니다. 상고대 한국은 서기 전 7378년부터 서기 전 7197년까지
파미르고원의 마고성에서 선진 문명을 읽었으며 서기 전 1만 년경의 식량난으로 인하여 서기 전 8천 년경의 화백회의로 사방 분거를 결정하여 약 1000년에 걸쳐 사방으로 분거하였고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옛 한국 시대에는 사방을 순행하며 역사, 정치, 종교, 과학, 역법, 철학 등의 문화를 전수하는 순행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를 승계한 나라가 곧 배달나라인 것입니다. 즉 서기 전 3897년에 건국된 배달나라 시대에 사방 순행 제도를 계속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서기 전 3400년경에 실제 일어난 배달나라의 홍수 역사가 서방으로 수메르 지역에 전해져 후대에 여호와 창세 및 홍수의 역사가 유대경전인 소위 구약성서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순행의 역사는 서기 전 2333년에 건국된 단군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기 전 2200년경에는 실제로 서방의 수메르 지역, 흑해 지역 등과 남방의 인도 지역으로 순행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군 조선에서 이집트까지 순행하였던 역사로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 이집트 유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메르 지역은 물론 이집트 지역은 동방에 있던 상고대 한국과 교류하였던 것이며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 문명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존재하고 수메르 문명 또한 그 나름대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시차도 있는 것이며 지역적 특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가림톡의 표음 문자가 존재하였던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으로 배달나라 초기의 기역과 같은 신액이 존재하였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기역이라는 글자는 곧 상형 문자이면서 표음 문자인 것입니다. 배달나라 시대에 파르미문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 이 문이 곧 상형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배달나라 초기인 서기 전 3897년경에 녹도문이 창안되었고 서기 전 3500년경에 용석, 서기 전 2700년경에 우서화서, 과두문, 조종문 등의 서체가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이들 문자는 상형 문자의 서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발달나라 즉 배달나라 건국 시에 한웅천왕이 하늘나라 즉 한국에서 천부사민을 받았다는 그 천부사민을 도형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원방각입니다. 이들 세 가지 도형은 곧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이자 표음 문자이기도 하여 사물을 가리키는 하늘, 땅, 사람이면서 숫자로는 하나, 둘, 셋의 어원이 되는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음 문자들이 배달나라 시대에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가림글 즉 사물을 구분하는 글이라는 말로써 가림토라 한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배달나라를 계승한 단군 조선 시대의 초기인 서기 전 2181년에 이러한 수많은 가림토 글자를 고르고 다듬어서 38자로 정형화하여 가림토, 산수가림토, 산수가리토라 하여 소리 글자인 정음 38자로 정리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단군 조선의 가림토 38자에 있는 글자와 같거나 유사한 글자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에는 물론 페니키아 문자에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같은 글자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와 페니키아계 문자는 단군 조선의 가림토 38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달나라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가림톡의 글자를 골라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페니키아계 문자는 배달나라 시대에 존재하던 가림톡의 글자에서 필요한 글자를 골라 쓴 것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기 전 2000년경에 시작된 페니키아계 문자는 그 이전 시기의 수메르 지역, 이집트 지역에 사용되던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은 물론 당시 단군 조선의 가림토 38자와 단군 조선 이전의 배달나라 가림톡의 글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계 문자가 수메르 문자, 이집트 문자, 가림톡의 문자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문자가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가림톡의 문자를 본뜨거나 이에 창안하여 만든 글자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3. 산스크리트 브라흐미 문자의 원조.
서기 전 600년경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산스크리트는 브라흐미 문자입니다. 산스크리트란 단어 자체는 정교한, 잘 정돈된이라는 뜻으로 상고대 한국의 단군 조선 시대에 38자로 정선된 산수가림토, 산수가리토와 일치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정선이라는 말이 정밀하게 고른이라는 말이며 곧 산수와 통하는 말이며 같고 닦은으로서 정교한, 잘 정돈된과 같은 뜻입니다. 산스크리트는 산스크리트어를 적는 표음 문자이고 산스크리트어는 곧 브라만족 계급이 쓰는 브라만어로서 한자로는 범어라고 합니다. 인도의 소위 카스트 제도로 브라만은 승려 계급에 해당하며 곧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제 계급입니다. 인도 지역의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동방의 단군 조선 시대 초기에 정선된 산수가림토, 산수가리토와 어떻게 말이 거의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밝히려면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면 산스크리트와 한국의 산수가리토는 우연의 일치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하고서 서기 전 600년경 이후에 생긴 말이라든지 혹은 소위 인도아리안족이 되는 브라만족이 인도 지역에 들어온 서기 전 1800년경 또는 서기 전 1500년경 이후에 사용된 말이라면 당시의 단군 조선의 순행 제도에 의하여 언어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단군 조선이나 서기 전 2333년에 이전 시대인 배달나라 시대에 가져간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군 조선 시대의 순행 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서기 전 2200년경이 되는데 이때는 단군 조선의 가림토 38자가 정선된 서기 전 2181년보다 20년 정도 이른 시기가 됩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가 단군 조선의 38자 가림토와 같은 글자는 극히 소수이고 나머지는 다른 글자이므로 가림토 38자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림토계 글자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서기 전 2200년경 이전에 이미 가림토계 문자를 가지고 서방으로 가서 서기 전 1800년경 이후에 인도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아직도 문자에 대한 역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드라비다족의 문명 지역이었던 인더스 지역에서 서기 전 2000년경 이전의 글자가 나왔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서기 전 3300년경 시작되어 서기 전 1700년경까지 이어집니다. 전성기는 서기 전 2600년경부터 서기 전 1900년경 사이라고 합니다.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유적지가 하라파이므로 하라파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라파라는 말이 서기 전 5000년경 이전부터 존재한 12왕국의 하나인 사나바국의 사나바와 발음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즉 사나바라는 말이 서기 전 5000년경의 말인지 아니면 후대에 남긴 말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소위 한자를 늦어도 상고대 한국의 배달나라 시대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글자인데 단군 조선 시대의 상형 문자를 발음기호라고도 할 수 있는 가림토로 읽는 방법이 있어 아마도 거의 발음이 변하지 않고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나바라는 말은 이후 시옷 발음 치음이 소리가 약화되어 히읗 발음인 후음목구멍 소리로 변하고 다시 받침의 비읍이 격음화하여 피읍 소리로 변한 것이 되어 하라파가 되고 결국 지금의 하라파라는 소리로 충분히 변하였을 가능성이 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라파보다 하류 쪽에 있는 모헨조다로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는 뜻이라 하는데 이는 곧 마한자 달로 서망한 자의 땅과 소리도 비슷하고 뜻도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기 전 8000년경의 상고대 한국에서 분기한 흑소시족의 후예로 추정되는 드라비다족의 말과 한국의 말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으며 이후 순행제도로 상호 교류를 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됩니다. 하라파 문명이 시작된 서기 전 3300년경은 청동기 시대로 이미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인더스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의 문자들이 새겨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상형 문자이기도 하며 간단한 문자도 있어 표음 문자로도 볼 수 있는 형태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즉 인도의 산스크리트에 있는 글자들이 하라파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에 새겨진 글자들과 같거나 흡사한 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산스크리트는 서기 전 1000년경에 형성된 아람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또는 서기 전 2000년경에 형성된 페니키아계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서기 전 3300년경 이후 인더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전되었던 것이거나 동방에 존재한 상고대 한국의 서기 전 3897년에 건국된 배달나라 또는 서기 전 2333년에 건국된 단군 조선의 선진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과연 인도의 산스크리트의 원조가 어떤 문자인지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인도의 산스크리트가 서기 전 2200년경 이후에 인도 지역에 나타난 것이라면 서기 전 2333년에 건국된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 전 2200년경에 바람풍, 불암, 브라흠족인 테오보키 후예들이 서방으로 이동하여 인더스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가져간 글자로 볼 수 있으며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단군 조선 시대의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인도의 산스크리트가 인더스 문명이 시작된 서기 전 3300년경 이후 서기 전 2200년 사이에 나타난 글자라면 서기 전 3897년에 건국된 배달나라에서 상형 문자와 함께 표음 문자가 순행 제도에 의하여 전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더스 지역의 문명이 서기 전 6500년경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인도의 산스크리트가 서기 전 7197년경부터 서기 전 3897년경 사이에 나타난 글자라면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상고대 한국의 옛 한국에서 순행 제도에 의하여 전파된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스크리트라는 말의 어원적 역사가 밝혀져야 위의 사실들 중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밝혀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기 전 5000년경에 존재한 12왕국 중에 사나바국이 인더스 지역의 하라파 지역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언어, 문자, 사상, 철학, 종교 등의 문화가 이 하라파 지역과 동방의 옛 한국, 배달나라, 단군 조선과의 지속된 교류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4. 상고대 한국어와 상고대 한국의 가림톡의 문자는 세계 언어와 문자의 원조격 서기 전 7378년경부터 형성된 상고대 한국어는 이후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한국으로 이어지고 서기 전 3897년에 건국된 배달나래로 이어지며 서기 전 2333년에 건국된 단군 조선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기 전 25,858년에 정립된 유판역법의 그림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기 전 1만 년경에 최초의 상형 문자가 정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서기 전 5,000년경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참전개경의 기록으로 보면 이미 저작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자가 있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며 결정적으로 서기 전 3897년 배달나라 건국 시에 한국에서 가져온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고대 한국의 문자는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옛 한국 시대부터 사방으로 순행하는 순행 제도에 의하여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역사, 정치, 과학, 기술, 역법, 철학, 종교 등이 지금의 수메르 지역은 물론 이집트 지역까지 그리고 인도 지역에 서기 전 2333년에 건국되어 서기 전 232년에 마감한 단군 조선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전파되었던 것이 됩니다. 단군 조선의 후예인 부족 중 유목 집단이 되는 스키타이 또는 사카, 흉노 또는 훈, 투르크, 몽골은 물론 단군 조선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이베리아 반도의 바스크족,
아나톨리아 반도의 전투족인 히타이트족, 유럽 지역을 장악하였던 켈트족,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게르만족, 특히 훈족과 연관이 많았을 앵글로색슨족 등 역사 속의 수많은 집단에 의하여 단군 조선의 문화가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꾸준히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스키타이족, 흉노족은 신라 김씨와 같은 혈통이며 투르크는 한베달 조선의 구족의 하나인 견족의 후예로 추정되고 몽골은 단군 조선 초기에 봉해진 나라이며 바스크족은 팔을 들고 춤추는 모습, 머리에 이는 모습과 고인돌 풍습과 언어가 교차거이며 어순이 동일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상고대 한국계라는 사실이 훤히 보이며 히타이트족은 태양, 해를 가리키는 해족 즉 해족으로서 상고대 한국의 문화인 태극을 상징하는 고리문양 문화를 가지고 있고 켈트족도 태극 고리문양과 함께 특히 삼태극 문양 문화를 가지고 있어 상고대 한국 문화와 엄청난 친연성을 지니며 게르만족은 상고대 한국의 유판 역법을 상징화하여 나타낸 1만 5천년의 역사를 지니는 만자 문양의 문화를 지니며 앵글로색슨족은 훈족과의 융합으로 영어 단어에 한국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말이 많은 친근감을 가진 집단입니다. 단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자 문양과 십자 문양, 태극 고리 문양과 삼태극 문양, 고인돌 등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상고대 한국의 문화와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손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말을 길들여 탈 수가 있으며 배를 만들고 항해할 수 있는 등의 다른 동물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므로 인류의 역사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서 기록상 인간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된 서기 전 7만 378년경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온 사방으로 다니며 교류하여 왔던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과 시간이 필요할 뿐 유럽의 백인종과 아프리카의 흑인종이 동방으로 오고 가기도 하였으며 아시아의 황인종이 유럽으로 오고 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계 언어와 세계 표음 문자의 원조격이 상고대 한국어와 가림톡의 문자라고 판단한 것은 상고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가설로 정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더 상세한 기록이 출현하거나 유적이 발굴되어 상고대 인류 역사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역사는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군 조선 시대의 마고의 족보를 정리하고 말과 글을 통일하였으며 10년마다 신시를 열었다는 기록과 단군 조선의 수도가 일국의 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공용의 도시라는 뜻의 공도라고 한 기록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단지 단군 조선만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행사가 아니라 저 오말리 떨어진 서북 유럽의 일공국 사람들이 약 500일에 걸쳐 올 수 있는 거리를 마다하고 단군 조선 북부여로 와서 문물 교류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을 보자면 오늘날 세계 박람회와 같은 행사로서 세계 곳곳의 국가나 부족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문물 교류, 문화 교류를 한 인류 공생의 평화 행사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